2000원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은연 발매 홍성훈 기자 가수 2000원이 참여한 꼰대 인턴 두 번째 OST가 음원으로 발매된다. 2000원은 28일 정오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MBC 수목민의 시리즈 꼰대 인턴 OST 파트 2 시절인연을 공개한다. 꼰대 인턴 OST 두 번째 주자로 출격한 2000원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또배기, 울긴 외울어, 딱풀 등 정통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광의 미를 차지한 후 찬또배기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00원의 생애 첫 OST 넘버 시절인연은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가용어에서 곡 제목을 따왔다.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따스한 위로곡이다. 곡은 고급스러운 바이올린 선율의 전주로 시작해 말하듯이 담백한 2000원의 보컬로 이어진다. 여기에 14인조 리얼 스트링이 후렴구에 몰아치는 보컬을 웅장하게 감싸며 시청자들의 귓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명탁의 쯔니야 작곡가인 플레이 사운드에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김지환이 의기투합해 2000원의 아름다운 위로가를 탄생시켰으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성열, 베이스 이한결, 드럼 임정민, 바이올린 심상원, 융스트링 등 국내 최고의 세션들이 힘을 보탰다. 한편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 직원으로 맡게 된 남자의 통쾌한 갑을 체인지 복수극 기자 시니어 인턴의 잔혹 일터 사수기를 그린 꼰대 인턴은 MBC와 국내 대표 OTT 웨이브에서 매주 수 목요일 밤 8시 55분 동시 방송된다. 미스터트롯 2000원 영탁 이어 꼰대 인턴 OST 시절은연 가창 가수 2000원이 참여한 꼰대 인턴의 두 번째 OST가 베일을 벗는다. 2000원은 2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꼰대 인턴 OST 파트 2 시절인연을 공개한다. 꼰대 인턴 OST 두 번째 주자로 출격한 2000원은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또배기, 울긴 외울어, 딱풀 등 정통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광의 미를 차지한 후 찬또배기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00원의 생애 첫 OST인 시절인연은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가용어에서 곡 제목을 따왔다.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따스한 위로곡이다. 곡은 고급스러운 바이올린 선율의 전주로 시작해 말하듯이 담백한 2000원의 보컬로 이어진다. 여기에 14인조 리얼 스트링이 후렴구에 몰아치는 보컬을 웅장하게 감싸며 시청자들의 귓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영탁의 쯔니야 작곡가인 플레이 사운드에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김지환이 의기투합해 2000원의 아름다운 위로가를 탄생시켰으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성열, 베이스 이한결, 드럼 임정민, 바이올린 심상원, 융스트링 등 국내 최고의 세션들이 힘을 보탰다. 앞서 영탁에 이어 미스터트롯 TOP7 출신 김희재도 꼰대 인턴 OST를 가창한다. 지난 25일 김희재 측 관계자는 헤럴드팝에 김희재가 꼰대 인턴 OST 세 번째 주자로 합류하는 것이 맞다. 최근 녹음을 잘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 직원으로 맡게 된 남자의 통쾌한 갑을 체인지 복수극 기자 시니어 인턴의 잔혹 일터 사수기를 그린 꼰대 인턴은 MBC와 국내 대표 OTT 웨이브에서 매주 수 목요일 밤 8시 55분 동시 방송된다.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 엑스 정동완 첫 듀엣 심장이 녹을 뻔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 정동완이 첫 듀엣 무대를 통해 환상적인 할머니의 세계로 선사한다. 28일 방송하는 사랑의 콜센터
9회에서는 임영웅과 정동원이 웅X1 듀오를 달성하는데 이어 정동원이 사랑의 콜센터 사상 최초로 자신보다 어린 최연소 신청자와 전화 연결 후 형아미를 뿜어내 심쿵을 유발한다. 먼저 임영웅과 정동원은 꿈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웅X1 듀오를 결성했다. 희망을 건네는 가사가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OST 에이홀 뉴 월드의 멜로디가 흐르는 가운데 나란히 무대에 선 임영웅과 정동원은 심금을 달래는 달콤한 보이스로 가창 마법에 홀린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에이홀 뉴 월드를 원곡으로 소화 더욱 환상적인 무대를 장식했던 것. 처음으로 듀엣 무대를 펼친 임영웅과 정동원의 하모니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무대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TOP7의 막내 정동원이 처음으로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신청자와 연결된 통화에서 180도 달라진 의젓한 모습을 선보여 시청자 심쿵 유발을 가속화시킨다. 초등학생 신청자로부터 정동원 형이여 라고 당찬 선택을 받은 정동원은 평소 TOP7 형들과 있을 때 드러냈던 장난기와 쾌활함은 접어둔 채 안녕 반가워 라며 여유로운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정동원은 너는 꿈이 뭐야? 라는 뜻밖의 어른스러운 질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형아미를 뿜어냈다. 두 사람의 통화를 넋을 놓은 채 아빠 미소를 지으며 지켜본 TOP7은 심장이 녹을 뻔했더라며 정동원이 선사한 심쿵 폭격에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동원이는 정말 최고의 형이다라며 처음 보는 정동원의 형아미에 어하둥둥 동원 사랑을 무한 쏟아냈다. 과연 중학생 정동원과 최연속 초등학생 신청자는 꿈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궁금증을 피어오르게 만들고 있다. 제작진 측은 임영웅과 정동원은 처음으로 이뤄진 듀엣 무대를 통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무대를 완성, 스튜디오를 황홀하게 물들였다며 흥과 진심을 담은 노래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 TOP7을 선사하는 꿈의 축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스터트롯 F4 국내 최초 논두렁 트롯 메들리 방출 홍순아 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전국 농민들에게 대박의 기운을 선물하는 대한민국 농민 파이팅 특집으로 농화의 현장 학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뽕숭아 학당은 방송 2회 만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전 채널 부문에서 1위를 수성하며 수요일 밤 예능 강자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27일 방송될 3회에서는 트롯맨 F4가 불러서는 주자 그 푼을 몸소 실천하자는 취지로 농촌 봉사활동 현장 학습과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를 만나 배움까지 터득하는 종합선물 세트로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 6시부터 모여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명품 쌀의 산지 경기도 이천 모내기 현장으로 떠납니다. 이천 자체 방아 마을을 찾은 트롯맨 F4는 꽃무늬 일바지와 모내기 장화, 밀짚모자로 청년 농부 패션을 장착한 채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가 한창인 광활한 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트롯맨 F4는 농민들의 엄청난 환호에 화답하기 위해 반가운 마음을 담아 신명나게 신토부리를 부르며 흥과 응원을 전달합니다. 이어 트롯맨 F4는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모내기 작업에 열중합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모내기에 도전한 도시 남자 장민호는 드디어 적성을 찾았다. 나에게 너무 잘 맞는다며 모내기 작업에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찬호는 장민호 형은 정년퇴임 후에 농농사를 할 것 같다며 장민호의 미래 계획 농농사까지 미리 예측해 보이면서 현장을 웃음으로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뽕순아 학당 모범생인 영웅은 이날 트롯맨 멤버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모내기는 뒷전에 둔 채 모내기를 함께하는 어머니들과
즐거운 수다 선배경에 빠지는가 하면 수다 끝마다 노래까지 부르느라 모내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반전 상황을 연출합니다. 더욱이 트롯맨 F4는 모내기 중 지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노동요 플레이리스트를 대방출하며 분위기를 달굽니다. 녹음해서 일할 때마다 들으세요. 라는 취지로 누나가 딱이야, 신토부리, 나무꾼 등을 열창, 논두렁 라이브를 선물해 현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정성을 가득 담은 꼼꼼한 모내기와 더불어 농민들의 고단함을 달래는 노동요까지 맛깔나게 부른 트롯맨 F4가 흉내 말고 진짜 도움되고 싶어요 라며 생애 최초로 모내기에 도전한 훈훈한 농어의 현장 학습에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뽕숭아악당 3회부는 27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베테랑 김호중 다이어트 도전한다. 미스터드롭 출연 모습에 충격. 베테랑 가수 김호중이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베테랑은 오는 6월 1일 밤 11시에 첫 방송된다. 베테랑은 다양한 이유로 체중 감량이 절실한 배가 큰 남자 베테랑들의 처절한 다이어트 도전기를 담는다. 정형돈, 안정환, 김용만, 현주혁, 김호중, 정호영이 출연한다. 베테랑 김호중과 정호영은 본격적인 다이어트 시작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김호중과 정호영은 각각 대상은 다르지만 남다른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출전 당시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단기간에 살을 뺐다. 하지만 식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바로 돌아왔다고 토로하며 살이 찌니 옷장에 입을 옷이 자꾸 줄어든다. 팬들이 선물해준 옷을 입지를 못한다. 살을 빼서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인증하고 싶다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 정호영은 아내가 직접 냉장고를 부탁해 시절 친분이 있었던 PD에게 출연 요청을 했다. 아내는 통통한 사람을 좋아해서 나와 결혼했는데 지금 나는 지나치게 뚱뚱해졌다. 아내가 좋아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뽐냈다. 베테랑답게 두 사람의 평소 식생활도 눈길을 끌었다. 김호중은 군것질을 워낙 좋아한다. 쉬는 날에 집에서 영화 한 편 보면 과자 한 박스는 순간 삭제된다. 삼겹살은 7인분, 라면은 4봉지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호영은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 또한 영업 마감을 하고 술을 먹는 게 일상이라고 전했지만 이내 사실은 다 핑계다. 사실 살면서 입맛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실토하며 다이어트에 앞서 넘치는 식욕을 걱정했다. 두 사람이 꼽은 워너비 몸매 역시 눈길을 끌었다. 김호중은 배우 진구 씨 살을 빼면 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호영은 배우 이정재 씨다. 딱 좋은 근육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고 다이어트 의지를 드러냈다.